네, 저는 롱블랙을 운영하는 타임앤코의 김정원 대표라고 합니다. 타임앤코는 2021년 3월에 법인을 세웠고요. 저희가 회사를 만든 목적은 성장하고 싶은 비즈니스 피플들이 세상의 변화를 예민하게 읽고 거기서 열정을 찾아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미션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은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유통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와 같이 공동 창업한 이제 임미진 대표는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 시작해서 18년 동안 기자로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 중앙일보에서 신사업 서비스인 포린을 런칭하고, 그다음에 타임앤코를 저랑 같이 창업했습니다. 네, 저는 계속 콘텐츠 비즈니스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KBS 미디어, DBR, 그다음에 서점도 창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리디북스, 그다음에 포린에서 이제 포린 사업 총괄하면서 멤버십 런칭하고, 그다음에 임미진 대표랑 같이 이제 타임앤코를 창업을 했습니다. 왜 나와서 창업을 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포린을 하면서 조금 더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린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전에 계속 미디어, 뉴미디어 콘텐츠를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런 니즈가 이제 임미진 대표랑 저랑 같이 잘 맞았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팬덤이 강한 사랑받는 미디어가 왜 부족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랑받는 미디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타임앤코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콘텐츠를 준비를 이제 회사를 나오면서 지식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의 문제는 뭐고 고객의 문제는 뭘까라고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보는 시장의 문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동영상, 그다음에 웹툰, 웹소설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식 콘텐츠 시장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희 계속 고민을 했었고 아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비해서 성장이 더디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폰에 최적화돼서 콘텐츠가 많이 변화했는데, 지식 콘텐츠에 아직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책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맞게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전자책 서점은 온라인 종이책, 아니, 종이책의 300페이지짜리 종이책을 그대로 전자책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한 허들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해소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많이 안 읽으니까 동영상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쉬운 지식을 내세우는 동영상 콘텐츠는 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소비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조금 더 구조화된 깊은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테드나 이런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들을 다 스크립트를 이렇게 쳐보면 얼추 다 비슷하더라고요. 한 7천자에서 8천자 정도가 나오는데 시간은 한 18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되게 더 엑기스적인 말만 빼놓으면 아마 7천자보다도 훨씬 더못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텍스트로 따지면 되게 밀도 있는 7천자에서 7,500자는 사실 5분에서 6분 정도면 읽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텍스트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문제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엔터테인먼트를 소비를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에 대한 니즈는 강하고, 책이나 지식 콘텐츠 계속 읽고 싶지만 늘그 허들이 높죠.
새해 목표가 늘 독서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근데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그 문체부에서 발표한 독서율을 보면 지금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종이책의 판매는 늘었는데 독서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독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고객들은 늘 시간이 없고 찾아야 될 정보는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구독 서비스를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 뉴스레터 서비스를 많이 그 구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들어가지? 이메일 하면 얼마나 쌓여있지? 실제로 한달 지나고 보면 그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많은 콘텐츠를 싼 가격에 주고 있지만 정작 고객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채감, 피로를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 롱블랙을 런칭을 했고요. 대부분 저도 이제 구독 서비스를 기존의 서비스를 할때늘 이런 그 카피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월 얼마에, 월뭐 8,000원에, 월 1만 원에, 몇만 권의 책, 뭐 몇천 개의 아티클을 그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읽어보세요라고 늘 했는데, 그 사실은 언제나 읽으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이고, 이게 쌓이면 결국에 고객은 다시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그 롱블랙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미션을 느끼고 저희가 롱블랙을 9월 28일 날 런칭을 했습니다. 그 롱블랙의 네이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커피예요. 호주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롱블랙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메리카노랑 제조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감도, 그 다르지만 그 예민한 감도를 아는 서비스, 그 다음에 롱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7천자, 8천자 정도 되는 롱폼 아티클에 대한 그 의미, 블랙은 다르게 차별화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법인을 세우고 그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고요. 9월 28일 날그 롱블랙을 런칭을 했습니다. 롱블랙을 하면서 그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요네 가지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을 하고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를 열심히 만드는 것보다 다른 게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컨텐츠는 열심히 만들어도 결국엔 소비자는 그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그걸 24시간이라는 서비스로 그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구독을 했어도 오늘 클릭을 안 하면 이제 그 글을 영영 읽을 수 없는 그 컨셉을 잡았고요. 가격은 4,900원으로 정한 이유는, 이런 컨셉으로 월만원 받으면 고객이 저희한테 항의를 할것 같았어요. 왜냐면 돈을 비싸게 받았는데 어쨌든 오늘 못 들어왔다고 못 읽으면 고객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고민할 때 생각했던 것들이, 헬스장인데 그 헬스장을 내가 못 간다고 헬스장을 욕하진 않잖아요. 헬스장을 안 가고 저녁 약속을 잡은 이제 나를 탓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가격의 레인지가 어딜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4,900원을 정했고, 한 달에 커피 한잔 정도의 가격이면, 설사 내가 오늘 놓쳤더라도 그막 롱블랙을 욕하기보다는, 그 습관을 들이지 못한 자신을 좀 반성을 하거나 그러면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서비스를, 파격적인 컨셉을 좀 도입을 했고요. 이렇게 해야 정말 구독 서비스가 고객들이 돈을 내고 자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니셔빌리티는 이제 그 정보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봐야 될지 모르고 피로도를 느끼기 때문에, 그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주는 하루에 하나 컨텐츠 읽으면 됐어라는 그 느낌을 꼭 주고 싶었고요. 멤버십 백채널 커뮤니티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감동받은 내용들을 그 롱블랙과 공유하거나, 혹은 멤버 간 서로 공유하거나, 그다음에 그 글을 쓴 저자, 저희는 스피커라고 하는데 스피커와 멤버가 공유하는
그 장을 만들고 싶었고, 저희가 개발을, 그 짧은 기간에 앱을 개발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슬랙 채널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이용하는 초기 코어 멤버들은 분명히 그 슬랙에 대한 허들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슬랙을 한번 이용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지금 보고 있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슬랙 채널에 들어와서 다양하게 컨텐츠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뭐 오늘 컨텐츠는 좋았다, 나빴다,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아까 종이책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종이책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마이크로 날리지. 그래서 지식을 쪼개서 매일 하나씩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속도감 있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제작의 속도나 신뢰도는 저희가 이미 그전에 폴인이나 아니면 그전에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검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읽는 행위. 그래서 그 8,000자, 7,000자가 짧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더빌리티, 어떻게 하면 완독을 할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런칭 전에 많이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찾은 것들이 이제 프렌즈, 저희 이제 LBCK라고 롱블랙이라는 그 이름에서 따온 이니셜인데, 사실은 그냥 그 저희가 롱블랙 프렌즈 LBCK가 모여서 그 공부를 한다라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아직 저희 사이트에는 이렇게 그이 세계관이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LBCK의 특유의 말투, 그다음에 그 각각의 관심사에 맞는 노트들을 그 픽을 해서 이제 좀 편안한 말투로 그 컨텐츠를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실제로 만드는 에디터는 뒤로 빠지고 이 가상의 캐릭터들을 앞에 내세워서 컨텐츠를 그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 3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3요소는 뭐냐면 그 공간 경험, 그 다음에 컨텐츠, 인터랙션이고요. 공간 경험은 디자인.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그 저희는 트렌드한 비즈니스를 다루는데, 정작 저희 서비스가 트렌드하지 못하면 그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디자인, 그다음에 롱블랙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경험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당연히 컨텐츠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랙션, 고객과 저희 롱블랙과의 소통, 그다음에 고객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고객과 저자, 스피커와의 소통, 이것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100%의 콘텐츠 플랫폼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롱블랙 디자인은 모스 그래픽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네, 모스 그래픽 성윤희 대표님은 열린 책들 디자인 총괄을 십수년을 하셨고, 최근에는 애플 여의도 에디션 로고를 제작을 하셨던 분이고, 저희는 좀 파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감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서균희 대표님이 설득을 해서 롱블랙 디자인을, BI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저희는 아직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 4,900원이라는 그 낮은 가입 허들, 그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주면서 그 오늘 클릭을 안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습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런칭하고 두달 뒤에 그 상품을 오픈했지만, 지난 노트를 읽을 수 있는 샷, 저희 이제 샷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 샷을 추가해서 이제 놓친 노트, 지난 노트가 있으면 그 추가적인 과금을 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멤버십 회원들만 할수 있는데, 24시간만 내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무료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링크를 가지고 내가 이 롱블랙의 노트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으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제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생성한 링크도 24시간만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저희 서비스나 저희 콘텐츠가 바이럴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무료 링크는 마케팅 역할까지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28일날 런칭하고 이제 4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런칭하기 전에 고민했던,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그 가설들이 실제로 고객들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일매일 들어오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높고요.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코린이나 뭐 리디북스나 DBR이나 이런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봤던 데이터는 다르게 실제 굉장히 많은 멤버십 회원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트를 클릭하면 저희는 하루에 노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극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면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클릭을 하면 85% 이상이 다 완독을 하세요. 끝까지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이나 이런 감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스타나 이런 데서 바이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노트. 저희가 지금 한 4개월 동안 전체 한 100개 정도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전체 평균 만족도가 한 5점 만점에 4.3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높은 그 만족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많이 그 저희가 그 보는 후기가, 다들 처음에는 갸우뚱 하셨는데, 실제로 롱블랙을 이용을 하니까 매일매일 들어가게 되더라. 그런 후기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독 서비스를 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존의 구독 서비스들은 내가 잘 이용을 못했구나.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신선하구나라는 그 리뷰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저희도 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약간 초기의 반응, 그다음에 빠른 고객들의 그런 리액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런칭 3개월 때 됐을 때 이제 시드 투자를 그 카카오 벤처스로 받았고요. 이 투자를 받은 이제 투자 비용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좋은 분들을 채용을 해서 더그 퀄리티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넣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회사 그만두고 창업 준비한다고 할 때, 이제 뭐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당연히 지식 콘텐츠 플랫폼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컨셉은 24시간이 지나면 못 본다. 주제는 라이프스타일이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들이 다 이제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장도 작은 것 같고. 근데다가, 24시간이 지나면 못 본다. 말이 되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가능성이 있겠냐?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급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헤비한 콘텐츠 유저인데, 저도 도저히 이걸 다 소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 구독, 돈은 내놓고 있는데, 소비하지 못하고 있고, 매일 밤에 뭐그 전자책 무제한 서비스나 혹은 넷플릭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볼까 계속 그 스크롤만 하다가 결국엔 제대로 못 보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제가 그런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그 창업을 하면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롱블랙을 준비하면서 이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롱블랙 창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롱블랙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